이게 서른 살의 반응 속도라는 게 느껴지십니까? 어? 잘 늙었어. 푸시! 아, 내 번째! 아! 아!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즐겨볼 미니게임 컨텐츠는요. 바빗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맵인데요.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컨셉의 맵이에요. 예, 여러분들께서 이 맵을 플레이하시면 순발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거냐면요. 자,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번 튜토리얼을 보면서 하죠. 슈퍼 듀퍼 튜토리얼. 헛! 자, 웰컴 인 더 슈퍼 듀퍼 튜토리얼이라고 하네요. 여기는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곳인데요. 이게 블로우 잇 버튼, 이게 풀잇 버튼, 이게 바빗, 이게 푸시 잇, 그리고 요게 라이트 잇이라는 그 항목이에요. 그리고 점프를 하면 훅잇이 되고요. 또 세이 잇은 채팅창에 이렇게 아무거나 치면 세이 잇이 클리어가 돼요. 이게 또 말로 하려니까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. 자, 눌러보죠. 요건가? 이걸 누르면 되나? 어떻게 하면 되지? 지금 뭐하라 그랬죠? 아, 바빗! 바빗을 누르라고 했죠. 바빗은 세 번째예요. 요게 바빗, 깼죠? 그러면 네, 라이트 잇은 요 빨간색에다가 이 레드스톤 토치를 설치하면 돼요. 이게 딴,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되죠? 오케이. 마지막은 블로우 잇. 블로우 잇은 이 빨간색이에요. 있죠? 훅 잇은 점프. 푸시 잇은 네 번째 거. 네, 풀 잇은 요 레버 내리는 거. 네, 바빗. 헛! 됐죠? 오케이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재밌는 게요. 제가 방금 튜토리얼을 했잖아요. 튜토리얼을 깨면 이렇게 업적 시스템이 달성이 돼요. 뉴 플레이어라는 제가 도전 과제를 클리어를 한 거예요. 이 맵에 자체적으로 있는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 녹색 양털로 바뀌게 되고요. 이렇게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흥미롭게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?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. 뭐 고민할 거 있나? 이거는 좀 BGM을 끄고 해야 돼요. 짠. 왜냐면 비트가 나오거든요. 소리를 좀 한 60 정도로 키우고 갑니다. 스타터 게임. 헛. 자, 3, 2, 1. 헛. 울트라 이지. 지금은 아직 쉬운 단계예요. 푸시. 푸시는 네 번째죠? 이게 은근히 되게 헷갈려요. 세이. 세이는 이렇게 채팅 치면 돼요. 블로우 잇은 첫 번째 거. 자, 또 미리 연습을 좀 했죠. 그냥 하면 암 걸리니까. 푸시, 네 번째.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어렵다니까요. 이게 블로우 잇, 첫 번째. 그 다음에, 한번 틀리면은 끝나요. 틀리면 그냥 바로 끝나요. 푸시, 네 번째. 오케이, 7점. 이 점수에 따라 돈도 획득할 수가 있어요. 후기시 점프. 푹치기 팍치기 푹치기 팍 푹치기 팍치기 푹치기 팍. 이지 모드. 이제 좀 어려워졌죠?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. 바빗이 세 번째. 이거 다 외워야 돼요. 이게 은근히 이게 어렵다니까요. 푸시 네 번째. 헷갈려. 푸시랑 풀이랑도 헷갈리고. 푸기 점프. 좋아. 아직 뭐 이게 뭐 순발력과 판단력 녹슬지 않았어요. 클라스는 또 영원하지 라이트. 이렇게 설치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 거는 바빗 세 번째. 다음 프릿 내리고. 이게 또 제가 또 이게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쉬워 보이는 거지. 이게 또 막상 하시면은 이게 또 실수 연발 짠다니까. 라이트. 오케이. 집중해야 돼. 점점 어려워져요. 바빗 다음에 바빗. 오케이. 다음 라이트. 아, 이게 점점 어려워질 때가 됐는데. 아,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30점부터 좀 고비더라고요. 채팅은 빠르게 써줘야 되고요. 바비. 아, 잘 되는데 이거? 아, 이거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 되네. 라이트. 처음 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. 라이트. 판단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용 컨텐츠. 게임이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이런 거 어디 일부러라도 하는데 왜? 그쵸? 막 특히나 뭐 축구선수들이나 야구선수들이나 막 동체시력 같은 거나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. 요것도 뭐 그런 거지. 바빗.
아, 헷갈리네, 헷갈려. 아, 집중, 집중. 오케이. 아, 라이트. 34점. 허, 좀 더. 아, 세이, 아, 있다. 오케이. 노멀 모드. 35점부터 노멀 모드로 바뀌죠. 그러면은 이제 명령어가 좀 더 빠르게 나올 거예요. 세이. 아,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이거 한 50점 목표로 컨텐츠 하려고 그랬는데, 이거 첫 번째 판에 50점 가겠네, 이거? Say it. 붕치기 빡. 블로이, 아, 블로이, 첫 번째. 이거 처음 나온 것 같은데? 후기, 누를 뻔했어, 누를 뻔했어. 오, 점프. 풀이, 오, 빠르죠, 빠르죠? 집중. 후기, 오케이. 푸시, 푸시, 오, 네 번째. 오, 좋아요. 후기.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저처럼 플레이하는 것처럼 해보세요. 화면 보면서. 스페이스는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시고, 풀이, 오케이. 바비. 와, 쩐다. 풀이. 49점. 아, 뭐 50점은 가뿐하네. 50점. 한 100점 목표로 해볼까요? 100점 뭐, 이대로라면은 뭐 있다. 하하하. 이 세이시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이게 라이트 채팅창을 켜고 입력하고 엔터까지 쳐야 되니까 세이시 좀 어려워요. 오케이. 빠른 반응 속도. 이게 30살의 반응 속도라는 게 믿겨지십니까? 어? 잘 늙었어. 푸시. 아, 네 번째. 자만하면 안 돼. 아, 자만하는 순간 죽어. 잠깐만, 일단 나가죠? 나가면은, 제가 지금 하이스코어 54점이잖아요. 이, 54점에 돈은 68원을 먹었어요. 68원인데, 이게 원래 제가 튜토리얼 한 그 영상을 보니까, 이 돈이 써있잖아요. 이 돈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사지거든요? 근데 저는 버전을 1.8로 해보고 막 1.8.3으로도 해보고 8.1로도 해봤는데 안 사줘요.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.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원래 이게 제가 지금 68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사볼까? 25원짜리? 이거를 사면 어? 되네? 어? 뭐야? 어? 되네? 어? 아까 테스트할 때 안 됐는데? 아, 되네, 되네, 되네. 이게 또 방송이라고 또 되네, 이거. 와,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야, 되네? 뭐지? 왜 되지? 무한하게? 요걸 사서, 여기 보시면은, 보너스 머신이라고 있잖아요. Throw a bonus in here to use it 이라고 돼있죠. 여기다가, 딱 던지면은, 이렇게 사용이 돼요. 다시 한 번. 잘 던지고 들어갔죠? 근데 뭐, 사용되면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게 사진 거 같아, 사진 거. 그쵸? 그 다음에, 시크릿 키도 사볼까요? 요거는 333원이네? 33원인 줄. 요거는 럭키 머신인데 140달러. 요거는 0.2세컨드 보너스 리액션 타임 220달러. 되게 플레이할 때 유용한 그런 뭐지? 도구들을 판매를 하네요. 지금은 이제 43원밖에 없어서 더 이상 뭐 살 건 없는 것 같고. 아, 이게 회색으로 된 거는 못 사고 주황색으로 된 것만 살 수 있나? 제가 그때 막 회색으로 된 거 샀거든요. 그래서 안 되나 봐. 오케이. 아무튼 아이템도 하나 샀고, 아까 전에는 이제 이 도전 과제가 뉴 플레이어 하나를 깼었는데 First Thing First라는 것과 그 다음에 Parliament라고 하는 두 개의 도전 과제도 클리어를 했죠. 요거는 Play Your First Game이라고 돼 있죠. 첫 번째 게임을 진행을 하면 깨지는 거예요. 요거는 뭐지? Simply say it. 아, say it이라는 그 명령을 깨면은 또 깨지는 거. 이렇게 다양한 머니는 뭐죠? 400달러를 인벤토리에 가지고 있으면은 풀린다네요.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모든 도전 과제를 클리어할 수도 있겠죠? 근데 저는 뭐 시간 관계상 뭐 아이템이나 도전 과제는 다 클리어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. 일단은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죠. 100점을 목표로. 짠! 갑니다. 헛! BGM 끄고. 이번엔 좀 잘해야 되는데. 집중할게요. 후기, 점프. 다음에 후기, 점프. 아, 쉬운데, 쉬운데. 아, 좋아, 좋아. 저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. 푸시잇이 네 번째.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고, 푸시잇이. 은근히 네 번째에 손이 잘 안 가. Say it. 3점.
바빗. 아, 이게 세 번째. 푸린. 아, 이게 100점은 좀 무리인가? 70점으로 할까요? 70점 하자, 70점. 100점은 무리일 것 같아요. 100점 하다 이것도 1시간 할 것 같아. 푸시. 아, 아, 아. 아. 아, 이거 풀인데. 아, 다시. 탁월한 선택이었다. 아, 100점은 안 돼. 70점 하다가 잘 되면 또 100점 되면은 또 좋은 거지. 처음부터 바비. 다음에 생잇. 채팅 쳐주고 그다음 껌 후기 점프.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. 뭐 명령어 나오면 두 번째, 뭐 네 번째, 세 번째 뭐 이렇게 하면 되죠. 직접 안 하죠. 점프 뭐 이렇게. 아흠. 마치 함께 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? Say ASTF 이렇게 하면 되죠. 다음 Say OK. 다음 거는 후기 점프. 푸치파 푸치파 후기. 이 집중해야 돼요. 오 뭐야? 오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아 뭐야 이거. 아 놀래라. 아 뭐야 끝났어 이거. 죽었어. 뭐야 뭔데 이거. 어? 뭐지? 아니 갑자기 뭐야 왜 또 죽었어? 버그 났나? 저기요 잘못 눌렀나? 후기 점프. 오케이 프릿 땡기고. 아 놀래라. 폭죽 뭐야 이거. 폭죽 후기 점프 3점 빠빗. 좋아 좋아 70점 가자 가자 가자. 푸시 하이스코어는 54점. 프릿. 이 풀이랑 푸시랑 앞에 피로 시작해서 헷갈려요. 잘 봐야 돼요. 후기 이게 블로잇 기억해야 돼요. 오 나이스 바로 나왔죠. 점프랑 라이트인이 제일 쉬운 것 같아. 이거 그냥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. 이건 요거는 좀 이렇게 마우스를 잘 갖다 대야 돼요. 버튼을 못 누를 수도 있어. 이런 데다 갖다 대면 안 눌려. 아이고 왜 자꾸 이래. 푸시. 오케이. 아 이게 모드 깰 때 아 아까 전에 제가 아 효과를 사가지고 그렇구나. 아이템 아 그 아 그 아이템을 사서 그러네. 그쵸 아까 SFX였나? 그거 아이템 사서 난이도 올라갈 때마다 폭죽 터지네.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? 괜히 샀네 이거? 아, 깜짝 놀라기만 하고 이거 화면만 가리고. 16점 바비. 다 잘 기억해야 돼요. 라이팅. 좋아 좋아. 다음은 세이. 아 반응 속도 보소 이거. 플로에 이게 되게 간단한데 막 계속 보게 되지 않나요? 원래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.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도 좋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꽂히면은 계속 보게 된다니까. 이런 걸 중독성이라고 하지.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시는 길 건너 친구들도 별거 아닌데 이게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게 괜히 승부욕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? 자기 자신과의 싸움. 자기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. 다 그런 거예요. 사람이 다 똑같아. 저도 그래요. 푸시. 이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지금. 저 지금 고도의 집중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.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지금. 후기. 오케이 오케이. 습관적으로 우클릭하는 순간 죽는 거야. 후기. 오 좋아 좋아. 사면소 90점 10개만? 세! 어우 야 짜짜짜 어이야. 오 좋아요. 프리 프리 오 됐다. 아 죽었다. 아 늦었다. 자 와 7개 남았는데. 아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행동을 빨리 해야 돼요.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죽는 거야. 와 잘했는데. 와 93점. 아 진짜 아깝다. 와 이거 또 깨진 거 없나? 뭐 아무것도 안 깨졌네. 아 진짜 7점이 아깝네요. 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시라고
또 제가 다 깨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실 게 없으니까 또 이게 다른 건 한번 뭐 있는지 한번 사볼까요? 지금 208원 있는데 여기는 주크박스? 주크박스 사면 비트가 좀 달라지나? 요거는 머니부스트 이거 두 개 사볼까요? 요거 하나 사고 요거 하나 사서 한번 넣어볼까? 헛! 오케이 요거 사고 헛! 오케이 두 개 다 이거 하면 뭐 좀 달라지나? 오 일단은 도전과제 하나 깼죠? 디스크 자켓 바이더 주크박스 주크박스를 사면 깨지는 도전과제였는데 요거 깼고 한번 뭐 주크박스를 산 김에 한번 해볼게요 노래 좀 바뀌나? 비트가? 어? 똑같은데? 똑같네? 아남 아니 뭐 똑같네요 뭐 거기서 또 난이도 높아질 때 다른 효과음이 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? 뭐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을 다 리뷰해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맵 다운을 받으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가? 주크박스? 잠깐만 이건가? 아 이건가 봐 이거 아 요거 요거 아 요 여기 주크박스 생겼네 이거 원래 있었나? 원래 없었죠? 아 이거를 아 이렇게 이거 그냥 노래 들으라고? 아 이게 이거야 이거? 이거 왜 산 거지 이거? 아 여러분 주크박스는 웬만하면 네 절대 사지 마세요 네 별 의미가 없네요 네 도전과제 깨려고 사긴 해야 되네 자 아무튼 저는 최고기록 93점을 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100점 200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티가 플레이한 바빗 익스트림이라는 맵이었는데요 맵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이만 뿅